행정위의 부관 이제 140페이지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이거는 쪽 실무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매년 한 문제 이상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매년 한 문제 이상은 부관 파트가. 근데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렇게까지 어렵게 뭐 이렇게 주관식처럼 어렵게 나오진 않으니까 가볍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실무상으로 부관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조건부 행정행위, 그러니까 엑스토지 기부채납. 기부채납이라는 게 이제 무상으로 토지를 증여하는 거를 이제 기부채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한테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시키는, 돈 안 받고 그냥 주는 거, 그러니까 증여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기부채납인데, 엑스토지 기부채납 조건부 카지노 오퍼가 이렇게 하거나 2년 기한부 도로조명 허가, 이렇게 조건부 행정이 기한부 행정이라고 했을 때 실무상 쓰인 그 조건이나 기한, 이게 바로 강화성 부관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랬을 때 이게 이제 강화성 부관인데, 부관인데 이 부관에는, 강화성 부관에는 또 여섯 가지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이제 강화성 부담이라는 게 있고, 강화성 조건이라는 게 있고, 강화성 철회권 유보, 그다음에 사후 부담 유보, 사후 부관, 그다음 법률 효과 일부 배제. 그다음에 기한 있어요. 그런데 일단 하나씩 보면, 실무상 2년 기한부 도로조명 허가라고 했다. 그러면 이때 기한은 강학상 기한이 돼요. 기한이라는 게 뭐냐? 일단 부관이라는 게 행정청에 의해 주된 행정위에 부과된 종된 규율인데, 기한은 장래 도래가 확실한 사실. 2년이라고 하면 뭐예요? 2년은 장래 도래가 확실하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장래 도래가 확실한 사실이 발생하면 행정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케 하는 그러한 부관을 강화성 기한이라 합니다. 그래서 2년 기한부 도로조명 허가 하면 뭐예요? 도로조명 허가 효력이 2년 동안 발생하다가 2년이 지나면은, 2년이란 장래 도래가 확실한 사실이 발생하면은 도로조명 허가 효력이 저절로 소멸돼 버리죠. 이렇게 장래 도래가 확실한 사실이 성취되면 행정의 효력 발생이나 소멸이, 행정의 효력 발생과 소멸이 되는 그러한 부관을 기한이라고 해요. 실무상 기한이라는 표현 쓰면 강화성 기한으로 보면 되죠. 근데 기한에는 이제 시기, 그러니까 기한이 도래되면 행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가 있고, 종기, 기한이 도래되면은 행정의 효력이 저절로 소멸되는 종기가 있는데, 보통 기한이라고 하면은 다 종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 종기에는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해만 하시면 되는데, 허가의 존속기한. 그러니까 기한이 붙은 행정행위를 허가라고 했을 때, 허가라는 행정행위의 존속기한과 허가 조건의 존속기한. 자, 허가의 존속기한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는 간단하게, 그러니까 이 차이점이 뭡니까라고 했을 때는 같은 종기인데 허가의 존속기한과 허가 조건의 존속기한, 이게 차이점이 뭡니까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A한테 1년 기한부 하천조명 허가를 했어. 하천을, 그러니까 저수지나 하천 같은 거를 독점적으로 점유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통 하천조명 허가는 강화성 특허로서
하천을 독점적으로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건데 뭐냐면 낚시터 주인들이 받는 허가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 낚시터 주인들이 그 하천이나 그 저수지에서 그 사람만 독점적으로 낚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만 낚시하겠어? 바보가 아니죠. 뭐요? 당연히 뭐요? 돈 받고 다른 사람한테 낚시터 운영을 하는 거죠. 대신 이제 이 하천 점유 허가 받으면 한 달에 얼마씩 국가한테 또는 지자체한테 점용료라는 돈을 그러니까 임대료 같은 걸 납부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1년 기한부 하천 점유 허가를 했는데 1년이 이제 지나기 전에 이 사람이 기간 연장 신청을 했어. 자, 이랬을 때 이해하시면 돼요. 허가의 존속 기한으로 보게 되면은 기한이 도래되면 허가 효력이 저절로 소멸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간 연장 신청했더라도 행정청이 연장해 줘야 될 의무가 없어요. 근데 허가 조건의 존속 기한으로 보게 되면은 기간 내에 연장 신청하면 무조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연장 허가를 해 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계속 연장을 해 줘야 돼. 아시겠죠? 기한은. 그러면 어떤 때는 허가의 존속 기한이고 기한이 어떤 때 허가 조건의 존속 기한이냐? 이거는 어떻게 보답니까? 했을 때 부당이 짧은가? 부당이 짧지 않으면 허가의 존속 기한. 부당이 짧으면 허가의 존속 기한. 무슨 얘기냐? A가 하천 점유 허가를 신청한 이유가 10년 정도 어떤 댐을 건설하기 위해서 하천 점유 허가 신청했다고 했을 때 A 회사가 하천을 어느 정도 점용해야지 댐을 건설할 수 있는가? 10년이 필요해. 그래서 10년 기한부 하천 점유 허가 신청했는데 행정청이 1년 기한만 한 거야. 그럼 이거의 의미는 기한 내 연장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10년이 될 때까지 계속 댐 건설할 때까지 연장해 주겠다는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행정청이 계속 연장을 해줘야 돼요. 근데 만약 A가 그 1년만 있으면 1년만 하천 점유하면 충분히 그 댐을 건설할 수가 있어. 또 1년 기한부 하천 점유 허가 신청해서 1년 기한부 하천 점유 허가 나왔다. 그럼 이때 1년 기한의 의미는 1년이 지나면 저절로 허가 효력이 소멸되도록 하는 의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충분한 기한을 줬으니까 필요한 사업에 필요한 기한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기간 내에 연장 신청했더라도 꼭 연장해줘야 될 의무가 없어요. 왜? 충분한 기한을 줬으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장기 계속적 사업에서 부당이 짧은 기한이면 허가 조건의 존속 기한이 되고 그러면은 뭐예요? 기한 내에 연장 신청하면 연장해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행정청은. 그러나 허가의 존속 기한인 경우에는 부당이 짧은 게 아니라 충분히 필요한 기한을 줬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기간 연장을 해줘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실무상 조건이라고 쓰였어. 그럼 이것이 부관일 때 그때는 이제 다섯 가지 중에 하나인데 일단 철회권 유보는 행정행위를 철회,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는 거야. 지금 당장 취소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그래서 실제로 만약 조건의 내용이 나중에 뭐뭐 하면 뭐 취소, 뭐 철회하겠다고 상관없습니다. 취소. 철회할 수 있다는 조건부 행정이. 적으실 필요 없다고 했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 지역이 학교 정하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유흥지점을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어. 근데 나중에 계획 도시계획을 보니까 한 5년 후에 초등학교가 설치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 이런 경우 행정청이 나중에 5년 후에 초등학교가 설치되면 유흥지점 영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부 유흥지점 영업 허가를 했어. 이게 바로 철회권 유보. 지금 당장 유흥지점 영업 허가를 취소한다는 게 아니죠. 지금은 5년 동안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되 5년이 지나서 만약 초등학교가 설치되면 유흥지점이 초등학교 교육에 문제가 되니까 클럽이 초등학교 정문 앞에 있으면 그게 좋겠어요. 사람들 수쳐먹고 새벽에 나와서 아침에 가면 늘 널브러져 있고 한데 초등학생 애들 그거 보는 거 적절치 못하죠. 그러니까 때문에 이런 경우 지금 당장은 네, 나중에 이 지역이 학교 정화구역으로 변경되면 유흥지점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부 유흥지점 영업허가. 이게 바로 지금 당장 허가를 취소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걸 미리 알려주는 거죠. 이게 철회권 유보라고 해요. 그다음에 사후부담 유보는 사후부관 유보. 나중에 못 마음은 무슨 무슨 조건 부과할 수 있다는 조건부 행정.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지금은 주변이 아파트가 없고 사람들이 안 거주하기 때문에 소음이 나더라도 별 문제가 없어. 그래서 공장 신축 허가를 지금은 그냥 해줘도 되는데 지금 나중에 한 5년 후에 아파트가 건설되고 지금 있는 상태니까 아파트가 건설되면 사람들이 있는데 이 공장으로 인한 소음이 워낙 크거든.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 지금 당장 소음방지시설 건설을 해야 될 의무를 부과할 이유는 없어. 근데 나중에 소음방지시설 건설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어. 그랬을 때 나중에 이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 소음방지시설 건설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는 조건부 공장신축허가. 이런 것이 바로 지금 당장 의무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소음방지시설 건설해야 될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걸 미리 알려주는 거죠. 이게 바로 사후부관 유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 법률효과 일부 배제는 보통 이제 조건의 내용이 격일제 조건 이런 거. 실제로 지금 서울의 택시, 개인 택시는 어떤 조건이 붙었냐면은 3일 중 2일 영업, 1일 휴무 조건부 택시 개인 택시 면허가 서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개인 택시 업자들은 이틀만 운전할 수 개인 택시 영업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고 하루는 뭐요? 택시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가 효과, 택시 영업할 수 있는 권리라는 효과가 배제돼서 영업 못합니다. 영업하면 그때 처벌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격일제 조건 하면은 원래 택시 면허의 효과는 365일 동안 택시 영업할 수 있는 권리의 효과가 격일제 조건이 붙으면 뭐예요? 182.5일이라는 그 365일 중에 182.5일 동안 택시 영업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돼 버리잖아. 배제가 돼 버리잖아. 이렇게 행정행위의 효과, 권리 의무 변동을 일부 배제하는 요란 부관을 법률효과 일부 배제라고 해요. 그러면은 그럼 당의 조건이 이러한 조건 내용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에요. 그럼 이제 요거 아니면 요건데. 근데 기본적으로 요거는 정지 조건은 뭐냐면요. 장래 도래가 불확실한 사실 이 성취됐을 때 행정의 효력 발생이나 소멸을 의존케 하는 부관을 말하는데 보통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당의 행정행위에 요건을 충족할 걸 조건, 요건 충족적 부관. 요게 이제 정지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건. 그러면 그,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다. 그러면 전부 다 부담. 그 외의 조건. 실무상 쓰이는 그 외. 기부 체납 조건 이런 거 다 부담입니다. 근데 요건 보충적 부관이 정지 조건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법률에 보니까 1, 2 요건을 갖추면 유흥지점 영업 허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기속으로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A가 1 요건만 갖춰서 허가 신청했어. 그럼 행정청은 당연히 요건을 미비했으니까 거부를 해야 되겠죠. 근데 거부하려고 봤더니 어차피 이 사람이 2 요건 갖춰서 또다시 신청하면 허가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행정청이 이 요건 충족 조건부 유흥지점 영업허가를 했다. 자, 그랬을 때 이거 이 조건은 유흥지점 허가의 요건을 충족할 걸 조건으로 한 거잖아. 그럼 이때 행정청의 의도는 뭐겠느냐? 바로 이 요건을 A가 나중에 충족할지는 장래 도래가 확실한 사실이 아니죠. 불확실한 사실이잖아. 그러니까 이 요건을 A가 충족하기 전까지는 허가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하고 만약 나중에 약간 이 요건을 충족을 했다. 그럼 비로소 뭐예요? 허가의 효력이 발생하게 하려는 의도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이 요건이 갖춰져야지 허가 요건을 갖춘 게 되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장래 불확실한, 바로 A가 이 요건을 충족할지는 장래 불확실한 사실인데 이것이 성취되면 비로소 허가 효력이 발생하게 하려고 하는 정지 조건이 됩니다. 만약 이 사람이 이 요건 충족하기 전에 영업을 했다. 그러면 무허가 영업으로 형사처벌받게 돼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조건은 조건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허가라는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 안 하거든. 아시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부담은 뭡니까? 부관 중에. 부담은 주된 행정행위에 부과해서 상대방에게 자기 부자의 급부 수인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부관이에요. 그러니까 부담은 상대방한테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하명, 행정행위 중에 상대방한테 의무를 부과하는 하명의 성질도 지니고 주된 행정행위에 부과된 종된 규율이라는 점에서 부관의 성질도 동시에 지녀요. 그래서 엑스토지 기부 체납 조건부 카지노 허가다. 그러면은 카지노 허가의 부대에서 엑스토지를 기부 체납해야 될 의무가 부과되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아시겠죠? 소음방지시설 건설 조건부 공장 가동 허가다. 그러면은 공장 가동 허가라는 주택 행정에 부과해서 소음방지시설을 건설해야 될 의무가 부과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또는 뭐 주차장 확보 조건부 뭐 그 건축허가. 그럼 건축허가라는 행정에 부과해서 뭐요?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될 의무가 부과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가능성 부관 중에 부담이다. 상대방한테 의무로 부과는 주택 행정에 부과해서 상대방한테 의무로 부과는 부관을 말합니다. 어쨌든 볼게요. 그럼 자 그런 내용들은 사실 이렇게까지 어렵게 나오진 않겠지만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린 건데 각주에 160페이지는 140페이지는 각주에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시고 일단 행정의 부관의 행정기관에 의해 주택 행정의에 부과된 종된 규율을 말한다. 실무상으로는 조건이나 기한이라는 이름으로 부과됩니다. 부관의 필요성도 있고 법정 부관과의 구별도 됐습니다. 141페이지 행정의 자체의 내용적 제한과의 구별 법률효과 일부 배제. 다수들은 강화성 부관으로 봐요. 소수들은 볼 필요도 없고 판례도 이제 강화성 부관으로 봐요. 일단 볼게요. 이것은 법령이 행정위에 부여하고 있는 일반적인 법률효과, 권리의무 변동의 일부를 배제하는 행정기관의 행위를 말한다. 격일제 조건부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그러면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는 행정위의 효과인 365일 동안 영업할 수 있는 권리 중에 182.5일을 배제해버리는 거니까 법률효과 일부 배제가 돼요. 영업구역을 설정한 영업허가 등이 있습니다. 어쨌든 법률효과 일부 배제는 법률 자체가 인정하고 있는 효과, 바로 권리의무 변동의 일부를 행정기관이 배제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법의 내용을 좀 변경한 거니까 별도의 법적 근거, 법률효과 일부 배제를 부과할 수 있다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만 가능해요. 양가로 2번 수정부담. 이거는 부관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수정허가라고 해서 자기가 원하는 행정행위를 거부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허가 신청했는데 행정청이 호주산 돼지고기 수입허가를 해줬다. 또는 A라는 건물에서 클럽 하겠다고 유흥주점 영업허가 신청했는데 행정청이 공중위생업, 바로 이제 그 목욕탕 하라고 공중위생업 허가했다. 그럼 이건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행정행위에 대한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이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국민은 행정행위에 대한 거부니까 이유형이니까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을 제기해서 다퉈야 되는 거죠. 행정 이건 부관이 아니라 아시겠죠? 그래서 볼게요. 이것은 당사가 신청한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행정행위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밑줄친 것만 볼게요. 수정 부담에 있어서 효과적인 구제 수단은 의무 이행 수정이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의무 이행 수정이 인정되고 있지 않으므로 거부 처분 취소 수정을 통해서 권리 구제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부관의 종류, 조건. 조건이란 행정행위의 효력 발생과 소멸을 장래 그 발생이 객관적으로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부관을 말한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 요건 충족 조건부 유흥주점 영업허가 하면 A라는 사람이 이 요건을 갖출지는 확실한 사실이 아니잖아. 2년처럼 2년은 장래 도래가 확실한 사실이지만 이 요건 충족 조건은 A가 이 요건을 갖출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사실이잖아. 그래서 이런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성취됐을 때 행정의 효력 발생과 소멸을 의존케 하는 부관. 이에는 조건 성취, 그러니까 불확실한 사실이 발생했을 때 비로소 행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정지 조건과 조건 성취, 그러니까 불확실한 사실이 발생했을 때 행정의 효력이 소멸되는 해제 조건이 있다. 근데 요건 충족적 부관은 바로 정지 조건. 장래 도래가 확실한, 장래 도래가 불확실한 요건이 충족됐을 때 비로소 허가 효력, 주택 행정의 효력이 발생하게 하는 거니까 정지 조건에 해당합니다. 기한 개념. 이는 행정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도래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부관을 말한다. 그렇습니다. 종류에는 시기와 종기 있는데 기한하면 종기라고 보시면 돼요. 종기 해석 문제. 문제 소재. 종기가 도래하면 행정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댐 건설을 위한 하천조명 허가나 음식점 영업 허가와 같이 내용상 장기 계속성이 예정되어 있는 행정행위에 너무 짧은 종기가 붙인 경우에는 허가의 존속기간으로 볼 것인지 허가 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143페이지 허가의 존속기간인지 허가 조건의 존속기간인지에 대한 구별기준. 한마디로 이거는 허가의 존속, 허가 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면 뭐예요? 기간 내에 연장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연장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했죠.
근데 허가의 존속 기한으로 보게 되면 충분한 기간을 줬으니까 기간 내 연장 신청하더라도 연장해 줘야 될 의무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볼게요. 그 기한이 허가 또는 특허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기한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기한은 허가 또는 특허의 조건의 존속 기한, 허가 특허 조건의 존속 기한을 정한 것으로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부당이 짧다. 10년이 필요한 하천 조명, 10년이 필요한 땡건설 사업에서 1년 기한부 하천 조명 허가만 했다. 그 얘기는 1년 지나기 전에 기간 연장 신청하면 행정청이 연장해 주겠다. 10년이 될 때까지 계속 연장해 주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기간 연장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10년이 필요한 땡건설 사업에서 10년 기한부 하천 조명 허가 신청했는데 행정청이 10년 기한부 하천 조명 허가를 해줬어. 그럼 10년이 필요한 사업에서 10년 다 해줬잖아. 부당이 짧지 않죠. 그러므로 10년이 지나기 전에 기간 연장 신청하더라도 행정청은 기간 연장을 해줘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3번 존속 기간 내에 기간 연장 신청하는 경우, 동그라미 1번 허가 조건의 존속 기간으로 해석되는 경우, 당사가 그 기간 내에 기간 연장 신청하면 행정청은 허가 조건의 개정을 고려할 수 있거나 특별한 사정 변경 없는 한 기간 연장을 해줘야 된다. 허가 조건의 존속 기간으로 보면 기간 내 연장 신청하면 기간 연장 해줘야 된다는 거죠. 허가의 존속 기한으로 해석되는 경우, 당사가 그 기간 내에 기간 연장 신청하더라도 그러한 기간 연장 신청은 새로운 허가 신청에 불과한 바 행정청은 허가가 재량행인 경우 하자 없는 재량권 행사에서 거부할 수도 있다로 기간 연장해줘야 될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됐습니다. 기간 연장의 의미도 됐고. 부담. 부담은 부관 중에 상대방에게 자기 부자의 극부 수인 의무를 부과해서 상대방한테 의무를 부과하는 하명이라 행정이 상대방한테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은 하명이라 행정의 성질도 지니고 주된 행정의에 부과돼서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부관의 성질도 지니는 특이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부담은 그래서 보통 엑스토지 기부채납 조건부 카지노 오퍼가 하면은 카지노 오퍼가에 부과해서 엑스토지를 무상으로 증여해야 될 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에 그게 강한 부담입니다. 아시겠죠? 이 부담이란 주된 행정의에 부과하여 그 행정의 상대방에 대하여 자기 부자의 극부 수인 의무를 명하는 부관을 말한다. 법적 성질은 주된 행정의에 부과된 종된 규율이라는 점에서 부관인과 동시에 상대방한테 의무를 부과하는 하명의 성질을 동시에 지녀요. 실무상 쓰인 조건이 강화성 부담이냐 아니면 조건이냐는 어떻게 구별하느냐 판례만 보시면 되는데 판례는 부관의 필요성 행정청에 객관화된 의사 행정관행 등을 근거로 조건과 부담을 구별하고 있다. 145페이지 맨 위에 있는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부담부대행 효과는 읽어보실 필요 없고요. 철회권 유보. 철회권 유보란 장래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하는 부관을 말한다. 예컨대 거기에 하루에나 있지만 이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 유흥지점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부 유흥지점 영업허가. 지금 당장 취소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유흥지점 영업허가를 취소하겠다는 걸 미리 알려주는 거죠. 이게 철회권 유보입니다. 됐습니다. 넘어가시면 돼요. 나머지 읽어보실 필요 없습니다. 사후부담 유보. 사후부담 유보라 함은 행정행위를 바라면서 사후의 부담을 그러니까 자유부자의 극부 수인 의무를 부과하는 부담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하는 부관을 말한다. 부관의 변경권 유보란 행정행위에 붙인 부담을 장래에 추가 또는 변경할 권한을 미리 유보하는 부관을 말한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소음방지시설을 건설해야 될 의무, 부담을 부과할 필요는 없어. 단지 나중에 이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 소음방지시설 건설 의무라는 부담을 부과할 필요가 있을 때 거기 나와 있듯이 예컨대 나중에 이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 소음방지시설 건설 조건이라는 부담을 부과할 수 있다는 조건부 공장신축허가 이랬을 때 지금 당장 의무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소음방지시설 건설해야 될 의무를 그러니까 부담을 부과할 수 있다는 걸 미리 알려주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사후부담 유보, 부담의 변경권 유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147페이지에는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는 부관이라는 행위에 그러니까 조건, 기한 뭐 이런 여섯 가지 그 부담, 조건, 처약권 유보, 사후부담 유보, 법률효과 일부 해제, 기한 이런 것의 위법 여부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위반되면 위법한 부관으로 위법한 부관이 됩니다. 네. 크게
8절에 보시면은 오늘 뭐 이거 얼마 시간이 안 남았으니까 다 할 수는 없고 부관의 위법 여부에는 두 가지를 이제 판단하면 된대요. 부관의 가능성, 그 다음에 부관의 일반적 한계. 부관의 가능성에서는 첫 번째 주단 행정행위가 준 법률행위죠. 행정행위.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지 않은 확인통지 공증수리처럼 준 법률행위죠. 행정행위거나 기속행위인 경우 과연 부관을 붙이는 게 가능하냐. 여기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또 이제 부관과 관련돼서는 이제 사후부관. 그러니까 부관을 처음에는 부관을 부과하지 않았다가 사후에 부관을 부과하는 게 가능하냐.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그냥 카지노 허가라는 단순한 조건이나 기한 없이 카지노 허가했다가 재량행위인 카지노 허가는 예외적 허가로 재량행위인데 카지노 허가라는 재량행위했다가 사후에 엑스토지 기부 체납 조건 또는 도박자 치료 목적 병원 건설 조건 건설해야 될 의무를 부과하는 사후에 부관을 부과하는 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처음엔 카지노 허가했다가 도박자가 너무 양산되니까 도박자 치료 병원 치료 목적 병원 건설 조건을 사후에 이렇게 부과하는 게 가능하냐. 이게 이제 사후 부관이라는 게 원래 부관은 조건부 행정에서 주대 행정이 할 때 부과하는 건데 사후 부관은 주대 행정이 할 때는 부관을 안 부과했다가 사후에 그러니까 주대 행정이 한 이후에 부과하는 걸 사후 부관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자, 그랬을 때 일단 준법률행위죠. 행정행위에는 부관을 부과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옛날에는 의사 표시가 없었기 때문에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부관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다수의 입장이었지만 지금은 여권 발급 같이 준법률행위적 행정에서 공증 같은 경우에는 기한을 붙일 수가 있고 또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서도 귀하 허가나 공무원 임명은 뭐예요? 기한 같은 거 붙일 수가 없거든. 아, 귀하 허가할 때 3년 기한부 귀하 허가? 그러면 3년 동안만 대한민국 국민이야?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요즘에는 안 나옵니다. 단지 기속행위. 여기에는 원칙적으로 부관을 붙이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기속행위에 부관을 붙이면은 부관의 가능성 위반으로 위법입니다. 판례는 기속 왜냐하면 자 그래서 1, 2 의사 면허와 관련돼서 자격 요건만 갖춘 사람이 신청하면 의사 면허 해야 된다라고만 돼 있어. 근데 행정청이 자격 요건 갖춘 사람이 신청했는데 엑스토지 기부 체납 조건부 의사 면허했다. 그럼 법에 위반되잖아. 법에서는 요건 갖춘 사람이 신청하면 무조건 의사면허만 하라고 돼 있지 조건부 의사면허 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지 않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기속행위에 만약 부관을 붙였다 그러면 그 부관은 부관의 가능성 위반으로 위법이 돼요. 재량행위인 경우는 문제가 안 되는 게 1, 2 요건을 갖춘 사람이 신청하면 도로점 허가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고 합시다. 법에서. 그게 뭐예요? 요건을 갖춘 사람이 신청하더라도 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지만 뭐예요? 조건이나 기한부 도로점 허가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도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부관을 붙이는 게 문제되지 않아. 근데 기속행위인 경우에는 법에서 요건 갖춘 사람 신청하면 무조건 의사면허 하도록 돼 있지 조건이나 기한부 의사면허 하도록 돼 있지 않거든. 그러니까 부관의 가능성 위법이 돼요. 일단 예외 두 가지. 이건 위법이 아니라는 거죠. 기속행위에 부관 붙이더라도 첫 번째 별도의 법적 근거. 기속행위에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다. 아, 법에서 기속행위에도 부관 붙이라고 했으면 아, 법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따라 붙이는 것은 부관의 가능성 위반이 아니겠죠.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뭐예요? 바로 요건 충족적 부관. 아까 유흥점 영업허가 기속행위인데 요건을 충족할 걸 조건으로 한 것은 법에서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니까 법에 규정된 요건을 갖출 걸 조건으로 하는 것은 법에 위반됨이 없잖아. 아까 1, 2 요건 갖춘 경우에만 유흥주점 영업허가 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법률에서 A가 1, 요건밖에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허가 신청했을 때 기속행위인 유흥주점 영업허가라면서 2 요건 충족 조건을 붙인 것은 법에서 2 요건을 갖춰야만 허가하도록 돼 있으니까 법에 따라서 한 거니까 부관의 가능성 위반으로 위법하게 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속행위에 만약 부관을 붙였다 그러면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거나 부관을 붙일 수 있다는 요건 중도적 부관이 아니다. 그럼 무조건 부관의 가능성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사후부관부터는 시간이 좀 됐고 했으니까 또 시간 설명이 좀 더 필요하니까 10분 이상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네, 좀 그리고 수요일 날 똑같은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고 그럼 수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